작고 큰 것. 어느 날두 노인이 길을 가다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 노인이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오. 어떤 사람이 큰 몽둥이를 휘둘러 돌아다니는 개를 때려서 죽였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처참하던지. 우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오만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맹세코 개나 돼지를 먹지 않겠네. 가만히 듣고 있던 시 노인이 대꾸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에다 이를 던져 태워 죽이는 걸 보았다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맹세코 다시는 이를 잡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네. 그 말을 들은 우노인이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는 작고 변변치 않은 미물이 아닌가? 나는 크나큰 개가 죽는 것을 보고 슬픈 생각이 들어 말한 것인데, 그대가 그런 식으로 대꾸 하니 야속하구먼. 나를 바보 멍청이로 알고 가지고 놀자는 것이 아닌가? 진호인이 빙글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풀게 그런 게 아니라네. 모를 살아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 돼지 양 곤충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치 않는다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운호인이 입을 꾹 다문 채 가만히 있자. 진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 아닌가? 그냥 예로 들어 말한 것이지 자네를 놀린 것은 아니라네. 그래도 운호인은 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인이 운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 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을 리가 있겠나? 한 몸에 있는 것은 그건 작건 뼈건 마디건 모두 피와 살로 되어 있어 똑같이 아프다네. 더구나 모든 생명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은호인이 보일 듯말듯 듯 고개를 끄덕이자. 진호인이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물러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게나. 그리하여 달팽이 뿔을 쇠뿔처럼 보고 매추라기를 붕새처럼 보게나. 그런 뒤에야 나는 그대와 더불어 돌을 말하겠네. 진호인이 손을 놓고 먼저 갈 길을 가자 운호인은 가만히 그 뒤를 따랐답니다. 고양이를 닮은 꽃.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든 세세로 알아서 척척 잘하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옷은 도은 재미나게 살았어요. 눈썰미가 있어서 어깨 너머로 배웠어도 바느질을 아주 잘했지요. 송편도 예쁘게 빚어서 어른들은 시집가면 예쁜 딸 낳겠네 하며 기특해 했습니다. 반일 할 때도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사람 한일랑멜 동안 두 일항을 맺습니다. 부모님은 효성스럽고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는 딸이 자랑거리였지요. 자녀가 사는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아들 가진 집에서는 서로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보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오면 자녀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보잣집은 싫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머니는 고운 딸이 혼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었지요. 얘야 부잣집으로 시집 가는 게왜 싫으냐? 가면 지금처럼 힘들게 일을 많이 하겠니? 살림 걱정을 하겠니? 하지만 처녀는 부잣집보다는 자기 뜻대로 재미나게 일하며 온 식구와 마음이 통하는 집으로 시집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해서 살림을 살고 싶다나요? 그래도 어머니는 딸을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부잣집 외아들인 신랑감은 집안 잘 사는 것만 믿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밖으로만 나돌고 허구한 날 기생집만 드나들며 술에 취해 있거나 노름만 한다고 동네의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자녀는 당연히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번에 놓치면 나이가 너무 차서 시집 가기 어렵다고 야단이었지요. 남자는 장가를 들어야 철이 든단다. 지금은 그래도 혼인을 하면 달라져 다너 하기 나름이다. 처녀는 부모님 설득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된 새색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단장하고 부엌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부엌 일은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 내 신랑이나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신랑은 밖에도 안 나가고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색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부엌에 나가는 대신 바느질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색시가 시어머니에게 바느질할 것이 있냐고 했더니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느냐? 너는 내 신랑만 잘 받들면 된다고 했거늘. 또딴 소리냐? 부엌 일도 바느질도 할수 없어. 수라도 놓으려고 수태를 집어들면 신랑은 확 빼앗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도. 색시가 무슨 일만 하면 야단을 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한달 가까이 집에서 뒹굴던 신랑은 어머니 아버지 관심이 틈에 진 틈을 타서 또 다시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기생 집에 가서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노름판에 가는 겁니다. 색시는 씻고 먹을 밥은. 제 손으로 챙기고 싶은데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바느질거리도 주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신랑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생트집을 잡더니 끝내는 매질까지 했습니다. 어느날, 색시가 방문을 열고 문설주의 기대,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잡느라고 마루 밑에 딱 옹크리고 있는 겁니다. 먹이통에 준 밥은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며칠을 두고 보니 고양이는 주인이 주는 밥보다 제 힘으로 잡은 쥐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색시는 그 고양이를 보고 숨을 쉬기도 힘들만큼 가슴이 쾅 막혀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신세가 고양이 신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고양이를 볼 때마다 시제 보기 전 자유로웠던 때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시제 보기 전에는 마음 먹은 일은 무엇이든 척척 해내며 물에 찬밥 말아 된장에 풋고추만 찍어 먹어도 꿀맛이었는데 시제 봐서는 아무 일도 못 하고 방에만 가만히 있으니 밥맛도 없었습니다. 또 그때는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도 아침이면 겉대니 일어났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잠에서 깨질 않고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아. 늘 머리가 띵한 겁니다. 그러니 점점 야위고 기운을 차리기가 힘들었지요. 신랑은 자기 색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매질을 해댔어요. 그렇다고 친정을 갈 수가 있나요?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신랑이 매질을 할게 뻔했으니까 결국 색시는 몸져 누워버렸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앓던 색시는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어요. 이듬해 색시 무덤에는 눈도 채 녹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싹이 곳곳에 돋아나 있었습니다. 제비꽃 같기는 한데, 꽃한 송이 안에 보라색, 흰색, 노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삼색 제비꽃이라고 불렀어요. 꽃은 색시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고양이 얼굴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삼색 제비꽃은 생명력이 강해서 이른 봄부터 피기 시작해 씨가 떨어지면 다시 싹을 틔워 꽃을 피운답니다. 그렇게 찬바람 불어오는 늦은 가을까지 계속 피어나지요. 시집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가처만 살던 가여운 영혼이 마음껏 세상을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싹을 키우며 꽃으로 피어나는 건가 생각했답니다. 달개, 병아리, 기르기 옛날 옛날에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닭을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암탉도 여러 마리 키웠는데 암탉들은 알을 품어 병아리를 깠지요. 어느 날 암탉 한 마리가 둥지에서 알을 품었습니다. 그 암탉은 한쪽 눈이 멀었는데 완전히 먼 오른쪽 눈은 감겨 있고 왼쪽 눈도 좋지 않아 겨우 뜬 정도였지요. 눈이 잘안 보이니 먹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다리 그릇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쪼아먹지 못했고 돌아다니다가 담장에 부딪치면 이리저리 오가면서 겨우 피해갔습니다. 주인이 말했어요. 이 암탉은 병아리를 기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알을 품네. 주인은 알을 품은 닭을 둥지에서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자 주인은 고민했어요. 병아리들을 빼앗아 다른 암탉에게 줄까? 저런 몸으로 새끼들을 잘 기르려나 몰라. 그러나 애꾸눈이기는 해도 엄마는 엄마라는 생각에 차마 알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지 뭐. 어쨌든 제 새끼들인데. 그렇게 해서 애꼬는 닭은 병아리들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오다 가다 애꼬는 닭을 보았어요. 애꼬는 닭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섬 돌과 들 사이를 떠나지 않고 빈둥거릴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병아리들은 어느새 쑥쑥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다른 암탈개 병아리들은 죽거나 사라져 반도체 남지 않았어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날부터 주인은 암탉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암탉들이 병아리들을 기르기 위해 하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이를 잘 구해주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었지요. 건강한 암탉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흙을 파헤쳐 벌레를 잡느라 부리와 발톱이 다달아서 뭉툭해질 정도였어요. 그러고도 부족해서 정신없이 사방으로 다니며 먹이를 구하느라 편안하게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로는 까마귀와 솔개를 살피고 옆으로는 고양이와 개를 감시했지요. 다른 동물들이 병아리들을 노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부리로 쪼아대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암탉들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주인이 말했어요. 암탉들은 참으로 새끼 키우는 방법을 분명하게 터득하고 있구나. 어느 날 암탉들은 숲 덤보를 분주하게 다니다가 해가 지자 병아리들을 불렀습니다.그러나 병아리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나마 따라온 병아리들마저 지쳐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하루 종일 삐약삐약하며 암탉을 졸졸 따라다니느라 힘이 다 빠졌던 겁니다.못 따라온 병아리들은 물이나 불을 만나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생했건만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런 일이 있고 난뒤 암탉들은 언제 어디서나 더욱 조심스레 병아리들을 보호했습니다. 담장 밑으로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올 때는 정신없이 달려들어 쪼아댔어요. 머리 위에서 솔개가 빙빙 돌 때는 꼬꼬대거리며 풀쩍풀쩍 뛰어 올랐고요. 그러나 암탉 혼자 힘으로 모든 병아리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몇 마리는 고양이나 솔개한테 물려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애꾸는 닭은 마당가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그저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병아리들을 자주 감싸주기만 할 뿐, 특별히 애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멀리 가지 않고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의지했어요. 그런데도 병아리들은 제 스스로 먹이를 쪼아 먹으면서 잘 자랐지요. 주인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차이가 있구나. 똑같이 병아리를 키우는데 다른 암탉들은 애를 써도 힘만 들고 애꼬는 닭은 노는 듯 한가롭지만. 병아리들이 잘 자라고. 그라고는 애꾸는 달을 보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꾸는 달가 네가 내 스승이구나. 새끼를 잘 기르는 방도란 단지 먹이를 먹여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 적당히 보살피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주는 데에 있었지. 그리고 잘 거느리면서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야. 주인은 애꾸는 달기 병아리 기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식 잘 기르는 방도를 터득했답니다. 돈 귀신의 해꼬지 옛날 옛날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세끼 중에 두끼 먹기가 바빴지요. 두끼 중에 한 끼는 죽이나 소제비를 먹어야 했습니다. 땅이라고는집 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다였으니까요. 가난한 선비는 낮에는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텃밭을 가꾸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낙방을 해서 소중한 텃밭마저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서 밤이고 낮이고 앉아서 공부만 했더니 결국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선비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벼슬을 살러 떠나게 되었답니다. 마당이 있을 곳이 없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제까지 시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던 사람이니 마땅히 있을 곳이 있어야지요. 벼슬살이를 시작했다고는 하나 일가친 척도 하나 없고 너무 가난해서 살집을 구할 수도 없었답니다. 가난한 선비 부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대감집 행랑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대신 선비가 광가로 나가면 아내는 대감집에서 빨래도 하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빨래를 하러 내가로 나갔더니 그 동네 사는 아낙네가 이러는 겁니다. 색시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이 많구려 벼슬을 하면서도 남의 집 겹방살이를 하다니. 그러지 말고.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도 들어가 보지 그러오.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좀 헐긴 했어도 살림이 없는 게 없다고 하더군. 선비의 아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다니요. 그런 집이 어디에 있는데요. 종로 한 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얼마 전에 누가 살러 들어갔다가 무섭다고 그냥 나왔대요. 사실 귀신 나오는 것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설사 귀신이 있다 해도 마음 든든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자노.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 봐요. 남의 집 겹방 살이보다야 낫지 뭘. 그날 저녁에 선비의 아내는 남편에게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종로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다니 당신 관가 다니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이 넓고 살림이 없는 것이 없다니 그곳에서 살게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셔올 수 있고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귀신이 해코지야 하겠어요? 선비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살림을 살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 부부는 흉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보니 정말 없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켜켜로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급한 대로 방 하나와 마루 그리고 부엌만 치우고 들어갔지요. 너무 넓어서 다 치우려면 몇날 며칠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선비는 얼른 이사를 해 놓은 다음 광가로 가며 일이 밀려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으니 그리 알아요?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귀신이 나온다는 그 넓은 집에 아내 혼자 두고 가려니 발길이 떨어져야지요.그러나 어쩌겠어요?나라 일이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혼자 남은 아내는 잠이 오질 않아 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바람에 낙엽 고르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고. 천장에서 쥐가 다그르르 장난치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라치면 고향에 계신 시부모님 생각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라치면 잠도 못 자고 고생할 서방님을 생각했지요. 한참 그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방에서 새어나가는 불빛을 따라오는 것이 분명했지요. 아내는 무서워서 남편이 늘 베고 자던 목침을 옆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누구든 들어오면 집어 던지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몸집이 집통만한 큰 사내가 들어오더니 반해지라는 선비의 아내에게 너는 누구냐? 이집 식구들은 다 떠나간 줄 알고 있는데.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산의 뒤에 수십 명쯤 되는 사람들이 허름한 밧줄에 묶인 채서 있는 거예요. 키도 생긴 모습도 모두 똑같았지요. 선비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는 더 가까이 오더니 선비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내는 옆에 놓아두었던 목침을 들어 사내의 이마를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집통만한 사내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자 선비의 아내는 크게 호통을 쳤지요. 도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이리 무례하냐? 아녀자 혼자 있는 방에 말도 없이 들어오다니. 집통만한 사내는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우리는 이 집에 150년째 갇혀 살고 있어. 그래서 이집 식구들을 오대에 걸쳐 한 대에 한 명씩 잡아갔더니 모두 떠난 것이요. 그런데 오늘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이집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나 하고 들어와 본 거요. 하며 도로 나가더래요.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도 모두 함께 말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그들이 모두 어디로 가는지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어요. 다음 날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은 뒷격 광으로 모두 사라졌어요. 여보, 나하고 같이 가서 혼을 내줍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비는 가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귀신인데 귀신을 일부러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그만 둡시다. 어젯밤 당신한테 그렇게 혼이 났는데 또 오기야 하겠소? 선비는 자꾸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요. 하지만 아내는 아니에요. 어젯밤 무례한 짓을 한걸 보면 오늘 밤에 또 오고도 남아요. 귀신이면 이렇게 화난 대낮에 힘을 쓰겠어요. 또 만에 하나 사람이라면 다시는 무례한 행동을 못하게 혼을 내줘야 해요. 이러며 선비를 끌고 사랑으로 나갔습니다. 선비와 아내는 사랑채문을 활짝 열고 방 안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소복하게 쌓여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사람이 이리로 들어갔다면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사람이 들고 난 흔적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놈은 귀신이 분명하오. 만약 사람이라면 방바닥에 먼지가 저렇게 쌓였는데 발자국이 없겠소. 그만 갑시다. 귀신을 만나 뭘 어쩌겠다는 거요. 그런데 그때 방구석에 빨간 보자기로 꽁꽁 쌓아놓은 것이 눈에 띈 겁니다. 여보, 저게 뭘까요? 먹인 먹겠소. 책 보따리겠지. 책 같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한번 끌러 봐요. 두 사람은 들어가서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천이 삭아서 손을 대기가 무섭게 설설 찢어졌습니다. 보자기로 쌓여 있던 것은 오칠를한 단단한 금괴였습니다. 금괴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돈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선비와 아내는 그제야 어젯밤에 나타났던 귀신이 돈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쌓아두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뒷격과 광에도 돈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허름한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선비와 아내는 광으로 가봤습니다. 광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수십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를 열니 엽전구러미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뒤껴 굴뚝 옆에도 이런 항아리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아, 옆자는 꾸러미로 엮여져 있어서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으로 보였구나. 두 사람은 그 돈을 꺼내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을 잘 돌봐준 대감댁 머슴과 하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동귀신은 꽁꽁 쌓아두었던 돈을 다 쓰면 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후 선비와 아내는 안심하고 그큰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집도 깨끗이 치우고 망가진 곳은 잘 고쳐서 말이에요. 그후 선비는 점점 벼슬이 올라갔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 옛날 옛날에 아들 셋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흘러 아들들이 쑥쑥 커서 장가들 때가 되었지요. 첫째 아들은 음식을 잘하는 처녀와 둘째 아들은 알뜰한 처녀와 셋째 아들은 인정 많은 처녀와 하나하나 짝을 지워 살림을 내보냈습니다. 세 아들은 한 동네에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어요. 맏아들내가 모내기를 하면 둘째 아들네와 셋째 아들네가 모두 몰려가 함께 모내기를 했지요. 처음에는 사는 형편이 어렵더니 차차 펴져 좋아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보니,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며 살림을 잘 꾸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림에서 손을 떼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살림에서 손을 떼려면 고가 열쇠를 잘 넘겨줘야 할 텐데 누구에게 넘겨야 하나. 아버지는 새 며느리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알뜰한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끼를 꼬려고 집단을 고르다가 아주 튼실한 벼 이삭 세 개를 보았답니다. 아버지는 올커니 하고는 이삭을 꺾어 옆에다 잘 놓아두었지요. 다음 날 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끼를 꼬려고 집단을 고르다 보니 펴이삭이 세개 있더구나. 하나씩 나누어 가지렴. 아버지는 새 며느리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롭고 알뜰한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는 3년 뒤에 돌아오겠다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벼이삭 하나를 받아든 맏며느리는 아버님은 참 알뜰하시구나 하며 벼이삭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까서 밥 짓는데 보탰습니다. 날마다 밥을 해서 논으로 들로 나르는 맏며느리는 곡식이 귀한 건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벼이삭 하나라도 소홀히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니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벼이삭을 보면서 그 뜻을 새겼답니다. 거기라면 비도 안 맞고 바람도 잘 통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것 같았거든요. 셋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주신 이삭으로 무엇을 할까? 하며 이국리 저국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새들이 몰려와 소 구유에서 떨어진 먹이를 쪼아먹는 겁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다음 날 셋째 며느리는 마당에 이삭을 놓고 소코리로 덫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먹이를 쪼아 먹으러 외양간으로 내려온 참새들이 이삭을 보고는 소코리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여섯 마리씩이나 말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얼른 끈을 잡아당겼지요. 그러자 소코리 한쪽을 받쳐 놓았던 작대기가 쓰러지면서 참새들은 모두 소코리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잡은 참새 여섯 마리를 장에 가지고 가서 달걀 여섯 개와 바꿔왔어요. 셋째 며느리는 달걀을 바가지에 담아 뒤주위에 잘 놓아두었습니다. 얼마 후 보니 옆집 암탉이 꼴꼴거리며 알품을 자리를 찾아 다니는 겁니다. 셋째 며느리는 달걀 여섯 알을 들고 얼른 옆집으로 달려갔지요. 저희 달걀을 암탉이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무 여드레만의 깨어난 병아리 중에서 세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세 마리는 알을 품어준 게 고마워서 옆집에 주었지요. 병아리가 자란 다음 보니 두 마리는 암탉이고 한 마리는 수탉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암탉이 알을 낳는 대로. 하나씩 둘씩 정성껏 모았어요. 그라고는 이듬해 봄에 병아리를 깠습니다. 모두 서른 두 마리였어요. 병아리는 무락무락 자라 다시 어미달이 되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닭을 모두 내다 팔아 예쁜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라고는 동네를 다니며 뜸을도 모아오고 음식 찌꺼기도 부지런히 모아다가 먹이며 열심히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는 주는 대로 잘 먹어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다음 에는 새끼도 열두 마리나 낳았어요. 셋째 며느리는 더 바빠졌지요. 돼지 열두 마리의 먹이를 대야하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새끼들도 클 만큼 커서 모두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어미 돼지 새끼 돼지 할것 없이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돈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 하나가 마침내 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3년이 흘러 멀리 떠나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3년 전에 집을 떠나면서 너희에게 나누어준 이삭이 있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첫째 며느리는 한 털도 버리지 않고 모두 까서 밥하는데 보탰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저는 비안 맞게 처마 밑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절약하는 마음을 새기고 있어요. 그러면 셋째는 이삭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 아버님, 저는 이삭을 가지고 덫을 만들어. 참새를 잡고 그 참새를 달걀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달걀 여섯 알을 옆집 암탈객에 품게 해서 병아리 세 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래, 그럼 병아리 세 마리가 지금은 다 자랐겠구나. 예, 다 자라 달걀을 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달걀을 팔아 새끼 돼지를 샀고요. 그 돼지가 자라서 새끼를 열두 마리나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돼지가 되었단 말이구나. 아니어요. 돼지를 모두 팔아 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아버님. 새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는 모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달 하나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며느리들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곡간 열쇠는 지혜로운 셋째 며느리에게 넘기기로 했답니다. 3년 동안 이삭 하나로 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집안 살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였답니다. 쥐를 막는 방법 옛날 옛날에 한 가난한 선비가 큰 집의 행랑채에 새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쥐떼가 살고 있었어요. 쥐떼는 밝은 대낮에도 떼를 지어 다니며 제멋대로 가진 횡포를 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선비의 수염을 뽑을 정도였지요. 방문 틈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예사늘이고 담벼락을 뚫고 지붕 석가래를 갈가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옷을 담은 상자나 바구니를 마구 갈가대는 통에 옷걸이에는 성한 옷이 없었지요. 심지어는 부엌문을 밀치고 들어가 음식을 덮어둔 보자기를 들치고서 그릇을 딸그락 거렸습니다. 항아리를 할른가 하면 곡식을 먹어치우고 책상을 갈갔어요. 실령에 올려둔 제사 물품까지도 모조리 쏘라 망가뜨리는데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지요. 쥐들은 항상 찍찍거리며 줄기차게 오르내리고 끊임없이 드나들며 밤새도록 시끄럽게 뚱땅거렸습니다. 참다 못한 선비가 벽을 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놈들아, 조용히 못해? 그러거나 말거나 쥐들은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꺼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선비가 몰래 몽둥이를 딱 던져서 놀라게 하면 잠시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가 금세 다시 일어나 찍찍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선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쥐구멍에 물을 확 부어버릴까? 그러다 담장이 무너지면 어쩌지? 쥐구멍 앞에서 연기를 피울까? 그러다 집이 타버리면 어쩌려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던져버릴까? 그러다간 그릇이 남아나지 않을 걸. 옳지 손으로 때려 잡으면 되겠군. 그 뒤로 선비는 쥐가 눈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아무 물건이나 옮겨지고 쥐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실력은 형편없어서 집어든 물건만 망가질 뿐 쥐는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선비는 탄식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이러다가 나까지 물어뜯기는 거 아니야? 선비는 생각다 못해 이웃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려왔습니다. 고양이라면 쥐를 잡을 거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쥐떼가 들끓는 으슥한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고양이야, 잘좀 부탁한다. 그러나 고양이는 쥐를 본체만채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쥐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한패가 되어 어울려다니며 장난을 쳤지요. 쥐때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보란듯이 때를 지어 집안을 들락거리며 벽을 갈가 구멍을 내고 찍찍거렸습니다. 선비는 한숨을 쉬며 슬퍼했지요. 이 고양이는 사람 손에서 자란 애완용이라 자신이 맡은 임무를 게을리하니 법관이 죄지은 자를 가만두고 장수가 적을 막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라고는 크게 실망하여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어찌해 볼 수가 없어.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매우 사납고 날쌔 쥐를 잘 잡는답니다. 선비는 반가워하며 고양이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고양이는 생김새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부릅뜬 눈동자는 금빛으로 번쩍이고 털은 표범 무늬처럼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어금니는 잘 갈려 뾰족했고 발톱은 길었지요. 게다가 보지런하기까지 하여 밤낮으로 집 주위를 맴돌며 쥐구멍을 엿보았습니다. 쥐구멍 가까이 가서는 조용히 코를 대보아 쥐가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꼼짝 않고 버티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허리를 웅크린 채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쥐 소염이 구멍 입구에서 흔들린다 싶으면 손살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런 다음 머리를 부수고 창자를 발라내고 눈알을 뽑아내고 꼬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쥐를 잡다 보니 십여일이 채안 되어 쥐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쥐들이 공중을 날고 나무를 타고 헤엄을 치고 구멍을 뚫고 잽싸게 달리는 잔재줄를 부리지 못하게 되자 방문이 말끔해지고 쥐구멍에는 거미줄이 쳐졌어요. 찍찍거리며 가진 횡포를 부리던 쥐들이 사라지고 나자 살림살이가 부서지거나 옷이 상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거지요. 산비는 비로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체로 쥐는 어두운 데서 숨어 사는 동물로 항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그럼에도 그처럼 횡포를 부린 것은 쥐들이 깊은 꾀와 배심에 있어 사람을 깔봐서가 아니야. 사람이 그것들을 막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쥐들이 제멋대로 굴었던 거야. 사람은 쥐보다 슬기로운데도 쥐를 막지 못했고, 고양이는 사람보다 슬기롭지 못한데도 쥐가 무서워하였으니,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 이처럼 제각기 할 일을 부여하였구나. 돌이켜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 중에도 명예를 훔쳐 을을 상하게 하고 이익을 탐하여 남을 해치는 짓을 쥐보다도 심하게 하는 자들이 많으니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어찌 그들을 없앨 방법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고양이가 쥐 잡는 것을 보면서 부정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입니다. 금 덩어리와 쌀 옛날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여섯 가지 식구가 모두 여덟이나 되었답니다. 어린 막내를 빼고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곱이나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며 모두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농사지을 땅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초소를 해도 마당에 쌀한섬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잔의 마당에는 1년 12달 노저가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부자는 뒷집 사람들이 쫄쫄이 굶어도 나몰라라하는 욕심쟁이였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마당에 노적을 쌓고 사나 하고 늘 부러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참 영리했어요. 부자네는 땅이 많아 농사를 지으며 잘 사는데. 우리는 식구만 많고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막내 아들의 머리에선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아주 좋은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고개 넘어 얕은 언덕에 버려진 자갈밭을 본 겁니다. 밭 가운데 바위가 버티고 있고 그 옆으로는 큰 돌, 작은 돌이 꽉 들어차서 풀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였지요. 그래, 저 황무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드는 거야. 그 자갈밭은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 없는 땅이 많았답니다. 주인 없는 황무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들면 만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고 해요. 그날 밤에 막내는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어른은 누구시지요? 그야 너희 아버지지 누구겠느냐? 새삼스레 그건 왜 묻느냐? 그러자 막내는 아버지 내일부터 제가 이 집의 어른 노릇을 하면 안될까요? 이렇게 맹랑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덟 살난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라 귀엽기도 하고 장난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렴. 헌데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 집도 앞집 부자처럼 노적을 쌓아놓고 잘 살게 하려고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그러면 이제부터 막내가 우리 집 어른이다. 그러니 얘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하며 식구들에게 일렀습니다. 다음날 막내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모시고 자갈밭으로 갔습니다. 막내가 어른 노릇을 하기로 했으니까 막내의 뜻대로 작은 돌부터 차근차근 골라내었지요. 안 하던 일이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 몸에는 땀이 흘러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익으니까 모두 신명이 나는 거예요. 들기 좋게 쪼개내고 작은 돌은 골라내니 번듯한 밭이 되었습니다. 자갈밭에서는 엄청난 돌이 나왔어요. 막내는 밭에서 나온 돌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마당에다 쌓자고 했지요. 밭을 일구었다는 징표로 말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그날 파낸 돌을 지게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돌무더기는 날이 갈수록 쌓여서 마침내 앞집 보자네. 노저가리만큼 높아졌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뒷집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집 마당에 돌담이가 노저가리마냥 쌓였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이 집 둘레가 다 환한 겁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여전히 번쩍거렸어요. 그래서 한다름을 뒷집으로 달려가 돌 더미를 살펴보니 맨 위에 있는 돌이 금덩어리였습니다. 언뜻 보면 흙이 묻어 다른 돌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금덩어리였어요. 욕심많은 부자가 그냥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가난한 집으로 찾아갔지요. 여보게. 집에 있는가? 내할 네, 말이 있어 왔네. 가난한 집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무슨 생태집을 잡으러 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생전 찾아오는 일이 없던 부자가 직접 찾아왔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부자는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이집 돌노적을 자기 집쌀 노적과 바꾸자고 했어요. 특히 맨 위에 돌노적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그 돌노적 한 개를 주면 자신의 집에 쌀 노적 열 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돌노적은 우리 막내아들이 싸차고 해서 쌓은 것이니 막내아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내아들에게 물었더니 여덟 살된 막내는 눈을 또랑또랑 굴리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돌 노적 한 개와 쌀 노적 열 개라니. 바꾸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이 무슨 꿍꿍이로 그러나 의심스러웠지만 막내 아들은 고민 끝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부자의 집에서 하인들이 왔습니다. 마음이 바뀔까 싶어 쌀 노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쌀 가마 10개 여기 있네. 돌 노적 어디 있는가? 하며 돌 노적이 쌓여 있는 곳으로 바삐 달려갔지요. 그런데, 금덩어리로 보였던 돌노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맨 위에 올려있는 돌노적은 그냥 일반 돌이었어요. 자네, 이 위에 있던 돌, 어디에 두었나?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그 모습 그대로 쌓아있는데요. 자, 어서 맨 위에 돌노적을 가지고 가십시오. 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이기는 저 부자는 우선 맨 위에 있는 돌 노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다음 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맨 위에 돌 노적이 또 금덩어리로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분명 금덩어리였어요. 부자는 전날 제안했던 것대로 쌀과 돌 노적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번에도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매일매일 쌀과 돌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자는 참으로 답답했어요. 전날의 금 덩어리였던 돌이, 다음날에는 버젓이 그냥 돌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네 집에는 쌀이 모두 돌로 바뀌었고 막내 아들은 쌀 가마니를 가득 쌓아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1년 12달 수백 가마씩 쌀 노적을 쌓고 살면서 더 가지고 싶어 욕심을 부리더니 낭패를 본 겁니다. 대신 가난한 집은 황모지를 일고느라고 파낸 돌더미 때문에 쌀 수백 까마를 얻게 되었지요. 황무지는 잘 일구어서 아주 기름진 밭으로 만들고 말입니다. 그후 가난한 집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대요. 식구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땅이 생겼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자 눈에 보였던 금덩어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나친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 본 것이었을까요? 지금도 도둑은 가슴을 치며 돌 더미를 바라보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답니다. 술술 넘어가는 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부모 모시기를 아주 깍듯이 했지요. 만난 것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잡숫게 하고 좋은 옷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이 효자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효자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드리고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드렸지요. 그래도 아버지 병은 영 낫지를 않아 효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시조를 왔다가 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보 젊은이 얼굴에 웬 근심이 그리 가득하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보오. 이러는 겁니다. 효자가 대답했지요. 아버지 병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스님이 내가 의술을 좀 공부했으니 환자를 한번 봅시다. 이러지 뭐예요? 효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효자가 스님을 방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요. 스님이 환자를 여기저기 진찰해 보더니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효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나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어만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이라서 스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무릎을 꿇고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동사정을 했어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만 아니라면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스님이 마지 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의 제자로서 살생을 권할 일은 아니오만 젊은이의 효성이 지극하니 할수 없구려. 이 병은 산심승의 간두 개와 산세의 간한 개를 잡숫게 해야 나을 병이라오. 하루에 한 개씩 사흘 동안 잡숫게 하되 첫째 날은 짐승의 간, 둘째 날은 새의 간, 셋째 날은 다시 짐승의 간 순서로 드려야만 나을 것이요. 그리고 아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다만 간을 내어 주고 죽은 짐승들을 반드시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시오. 죄 없이 죽었으니. 대풀로라도 다시 태어나게끔 말이오 효자는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새님에게 넉죽 절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자는 눈을 뜨자마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덫을 놓고 숨어 기다렸지요. 눈빛 순한 산토끼가 두리번거리며 깡충깡충 뛰어가다 덜컥 덫에 걸렸습니다. 토끼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토끼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어요.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나았습니다. 다음 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새 그물을 치고 숨어 기다렸지요. 수다스런 종달새가 지지배배 거리며 포르릉 날아오르다 찰싹 그물에 걸렸습니다. 종달새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종달새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병은 조금 더 나았어요? 그 다음 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숨어 기다렸지요. 사나운 늑대가 으르렁대며 어슬렁 어슬렁하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늑대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늑대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효자는 뛸 듯이 기뻐했지요. 그리고 죽은 토끼와 종달새와 늑대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였습니다. 효자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하루는 짐승들 묻어놓은 무덤가를 지나는데, 못 보던 풀이 수북이 자라 있는 겁니다. 아주 누렇게 이사까지 베었어요. 어라? 이게 무슨 불일까? 몇 폭이 베어가지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백살 가까이 된 노인 한 분만 알아보고, 그게 사몬초라는 풀이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이삭을 빻아서 매주처럼 띄었다가 찐쌀하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물을 붓고 한참 삭힌 다음에 먹는 거라는 겁니다. 효자가 그렇게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누르스름한 물이 항아리에 한가득 고였는데 아주 향긋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한 잔씩 마셔보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순해져서는 말소도 적어지고 아주 얌전해졌어요. 꼭 토끼 같아졌지요. 한 잔씩 더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수다스러워져서는 조절이 조절이 떠들어댔습니다. 꼭 종달새 같아졌어요. 또한 잔씩을 더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사람들이 모두 사나워져서는 아무하거나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하고 부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미친 늑대 같았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다들 지쳐서 고라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까 머리는 지끈지끈 깨질 듯 아픈데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든 사람도 있고 무릎팍이 깨져 피나는 사람도 있고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다들 생각했어요? 삼온초 삭힌 물은 두잔 넘게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 뒤로도 효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종 삼온초 삭힌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삼온초 삭힌 물, 삼온초 삭힌 물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 부르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엇라 부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향긋하고 달큰한 게 술술 잘 넘어가니까 술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토끼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종달새처럼 떠들어대고 더 많이 마시면 늑대처럼 사나워지잖아요. 그건 술을 삼원초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사몬초란 새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효자 아버지 병고치느라 죄 없이 죽은 토끼, 종달새, 늑대의 혼이 깃든 풀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밀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술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랍니다. 쥐놈과 쥐님 옛날 어느 야트막한 산에 꽝하고 맵 비둘기하고 까치가 살았습니다. 셋은 같은 새이면서도 성품은 많이 달랐어요. 꽝하고 맵 비둘기는 아주 건방지고 까치는 참 겸손했거든요. 우는 소리만 해도 꽝은 꺽꺽 맵 비둘기는 구구하고 건방진 소리로 우는데 까치는 깍깍하고 겸손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게 왜 건방진 소리고 겸손한 소리냐고요? 어느 네, 겨울이었습니다. 한번은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산이고 들이고 온통 뒤덮어 버렸지요. 그러니 새들이 먹을 걸 찾을 수가 있나요? 한 사흘을 내리 굶었더니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의논을 했어요. 꽝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저산 아래 굴 파고 사는 쥐서방이라는 놈이 하나 있을 거야. 그놈 가진 양식이 넉넉하다는 소리를 아마 들은 적이 있겠지? 그러니 그놈한테 양식을 좀 얻어먹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맷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 얘기는 나도 들었어. 그놈이 아주 부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양식을 좀 달라고 하자고. 꽝은 꺼야, 꺼야 하고, 맷비둘기는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까치가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무튼 굶어 죽기 전에 어서 양식을 얻으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까까 하며 까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였지요. 제일 먼저 꽝이 가보기로 했어요. 꽝은 배가 고파 죽겠으면서도 목을 빳빳이 세우고 쥐 서방을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쥐 서방 내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거고양이밥 되다만 쥐놈 있으면 좀 나와 보는 게 좋을 거다. 쥐 서방이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꽝이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양식을 좀 구워주는 게 좋을 거다.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부하가 치밀어서 얼른 부엌에 들어가 부지깽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꽝의 뺨을 힘껏 때려주며 소리쳤지요. 배가 고프면 네 배가 고프지, 네 배가 고프냐? 어디 와서 건방진 소리를 해?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깽이가 불붙은 부지깽이였나봐요. 그때 꽝해볼에 벌겋게 된 자국이 여태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그 다음엔 맷비둘기가 쥐 서방을 찾아갔어요. 맷비둘기도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는 쥐 서방네 대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어이, 거 남의 집 뒤주에서 쌀 훔쳐다 먹고 사는 쥐놈 좀 나와보라고. 쥐 서방이 들으니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맷비둘기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사흘을 굶었다고 그러니 훔친 양식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이러는 겁니다.쥐 서방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문 옆에 세워놓은 넉가래로 맷비둘기 머리를 힘껏 때리며 소리쳤지요. 훔친 양식이 고간에서 썩어나도 너 같은 놈은 못 주겠다 이놈아.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맷비둘기가 머리를 맞아도 아주 되게 맞았나 봐요. 맵비둘기 정소리에 퍼렇게 먹든 자국이 여태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까치가 쥐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얌전하게 문을 똑똑 두드렸지요. 부지런한 쥐님 되게 계십니까? 쥐서방이 들으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만. 어쩐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까치가 공손히 인사하면서 배가 몹시 고파서 찾아왔습니다만 양식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지 서방이 기분이 좋아서는 까치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지요. 밖이 춥소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러고는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항상잘 차려서 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많이 드시구려. 까치는 배가 불룩해지도록 얻어먹었지요. 까치가 그때 얻어먹긴 정말 잘 얻어먹은 모양입니다. 그때 나온 배가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불룩하게 나와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꽝 볼이 벌게 지고 맷 비둘기 머리가 펄해지고 까치 배가 불룩해진 거래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된통 얻어맞아, 멍이 들고, 누구는 잘 대접받아, 배가 불룩해지는 거랍니다. 하늘을 나는 임금 옛날에 한 아이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살이라는 게 얼마나 힘겹고 서러운지 모릅니다. 소처럼 부리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일못 한다고 야단맞게 일쑤고 기껏 일을 잘해 놓아도 욕이나 안 얻어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먹기를 하나요? 맨날 찬밥 아니면 누름밥 신세였지요. 이 아이도 맨날 맛없는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머슴살이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아이가 마당에서 쇠죽을 끓이는데 주인 영감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떡이며 고기며 온갖 만난 음식이 다 올라와 있었어요. 냄새는 코를 찔렀고 군침은 꼴깍꼴깍 넘어갔지요. 아이는 맛난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밥을 한 달만 먹는다면 하늘도 날수 있을텐데. 그런데 주인 영감이 이 소리를 들었나 봐요. 이놈, 너 방금 뭐라고 했느냐. 아이는 뜨끔해서 아무 말안 했어요 하고 발뺌을 했지요. 네, 다 들었다. 이런 밥한 달만 먹으면 하늘을 날수 있다고 했지. 너무 먹고 싶어서 괜히 해본 말을 주인 영감은 고지 들은 겁니다. 하늘 같은 주인한테 아니라고 잡아 뗄 수도 없고, 아이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 그런 음식 한 달만 먹으면 정말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하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영감이 말했어요. 한달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날부터 아이는 만나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기로 한 날이 가까워 왔어요.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그 좋던 밥맛도 싹 가시고 걱정이 태산인데 마침 고을 사또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하늘을 난다는 소문이 사또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느냐? 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같은 사또 앞에서 아니라고 잡아뗄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 사또나리처럼 몇 달만 먹으면 하늘을 활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말했어요. 몇달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 날아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날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그날부터 아이는 더 만나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덧 날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그 좋던 밥맛도 뚝 떨어지고 걱정만 태산인데 임금님이 부른다고 아이가 하늘을 난다는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느냐? 아이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같은 임금님 앞에서 아니라고 잡아 뗄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임금님처럼 3년만 먹으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고 배짱 좋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3년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 날아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나면 살아남지 못할 줄 알거라. 그날부터 아이는 의리으리한 궁궐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을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날개로 한 날이 다 되어갔어요.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속았다는 걸 알면 임금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랬습니다. 임금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더 불러줄 사람도 없었어요. 밤낮으로 끙끙대며 국리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날개로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아이는 임금님 앞에 불려갔지요. 오늘이 난다고 한 날이니 어서 날아보거라. 네 임금님, 저산 위에 올라가서 이리로 날아올 테니 기다리세요. 아이는 궁궐을 나와 터덜터덜 산으로 올라갔어요. 날지 못해도 죽을 텐데 까짓거 떨어져 죽어버리지 뭐.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떨어져 죽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골짜기 바위 밑에서 토끼하고 사슴이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너희들 뭐 때문에 싸우니?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사슴이 치렁치렁한 옷을 내보이면서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옷고름을 매면 몸이 하늘로 솟구쳐 오른답니다. 옷고름을 풀면 도로 땅으로 내려오지요. 세상에 이 옷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질세라 커다란 부채를 꺼내 보이면서 입이 달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이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새처럼 헐헐 날수 있답니다. 부채를 접으면 제자리에 멈추지요. 사슴과 토끼는 서로 제 것이 더 귀하다고 박박 우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옳다구나 하고는 토끼와 사슴을 살살 구슬렸어요. 내가 어느 것이 더 귀한지 알아볼 테니 그 옷하고 부채를 이리 내놓아 봐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이러면서 사슴과 토끼가 옷과 부채를 아이에게 선뜻 내주는 겁니다.아이는 사슴이 준 옷을 입고는 옷고름을 맸어요.그랬더니 몸이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정말 하늘로 떠오르네.아이는 높이 높이 떠올라서 토끼가 준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습니다.그랬더니 몸이 훨훨 날아갔지요. 아이는 싱글벙글 대면서 임금님이 기다리는 궁궐로 날아갔습니다.그랬더니 임금이며 신하들이 죄다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아이가 궁궐을 한 바퀴 빙글 돌고는 사뿐히 내려왔습니다.그랬더니 임금님은 자기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아이는 옷과 부채를 임금님한테 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은 옷을 훌훌 벗어 아이한테 입혀주더니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님은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서는 부채질을 하면서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한참을 날아다니다 보니 그만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채질을 멈추고 옷고름을 풀어야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걸 임금님은 몰랐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소리쳐 가르쳐 줘도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 들리지 않았지요. 그대로 하늘을 빙빙 떠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흘렀어요. 그래도 임금님은 내려올 줄을 몰랐지요. 임금은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빙빙 떠다니기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는 임금 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임금은 아직도 하늘을 빙빙 돌고 있다고 하네요. 도깨비불의 조화 제주도에 한동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엔 도깨비불이 너무 많았어요. 도깨비불은 밤마다 바다로부터 날아들어와서는 집을 태우기가 일수였지요. 불타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될것 같았습니다. 걱정에 쌓인 동네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의논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당번을 정해서 마을을 지키기로 했지요. 강번들은 도깨비불이 날아오면 북을 치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깨웠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도깨비불을 내쫓느라 야단이었어요. 집이 타버릴까 불안해 매일 밤잠을 설쳤지요. 지칠대로 지친 사람들은 광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직접 조사를 하러 마을에 왔습니다. 목사는 세상에 도깨비불 같은 건 없다며 마을 사람 누군가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단정지었어요. 그러자 마을 주민 이모 씨가 나서서 도깨비불이 틀림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목사는 이 사람을 수상한 사람이라 여기고 벌을 주기로 했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벌을 주기로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허모 씨는 집으로 달려가 손수 자기 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씨를 살리기 위해 자기 집을 희생한 거예요. 불길이 치솟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며 몰려들었지요. 온 마을에 불이 번질까 두려웠던 목사 일행도 이씨를 놓아주고 불을 끌어 불이 낫게 달려갔습니다. 허씨의 희생정신과 재치 덕분에 이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답니다. 목사는 그제야 도깨비 불임을 인정했고. 마을 이름이 안 좋아서 불이 나는 것이니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한동리라 바꾸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도깨비불의 조화가 없어져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길손 이야기 먼 옛날 우리나라에는 장길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길소는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어요. 어찌나 큰지 앉아 있으면 구름이 턱 밑에서 오락가락하고 우뚝 서 있으면 머리가 하늘에 닿아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답니다. 장길소는 힘도 엄청 셌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를 코딱지 다루듯하고. 산 하나쯤 옮겨놓기를 예사로 알았지요. 이렇게 몸집이 크고 기운이 세니 밥은 또좀 먹었을까요? 한번 먹었다 하면 산처럼 많은 밥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길손만 나타나면 먹을 것을 감추기 일수였어요. 장길손에게 먹을 것을 내주었다간 자기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장길손은 알면서도 사온해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몸집과 힘을 내세워 빼앗아 먹을 법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 때문에 장길손은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늘 먹을 것을 찾아 온 나라 안을 돌아다녀야 했지요. 그러다가 한번은 멀리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그곳엔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쌀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 밥 인심도 아주 후했지요. 농부들은 집집마다 한 섬씩 밥을 지어 장길손에게 내주었습니다. 아휴, 저렇게 큰 몸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많이 드시오, 많이 들어. 장길손은 생전 처음으로, 배가 부를 만큼 밥을 실컷 먹어보았습니다. 정말 잘 먹었다. 오랜만에 배가 두둑해지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노래가 절로 나왔지요.흥에 겨워 저도 모르게 어깨춤까지 덩실덩실 추었습니다.그런데 그게 탈이 될 줄이야 몰랐어요.장길손이 춤을 추는 바람에 흉년이 들고 만 것입니다.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그큰 몸집이 해를 가려. 그늘이 몇 백리에 이르고 팔을 휘두를 때마다 큰 바람이 일어나 곡식을 죄다 날려버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이제 우린 무엇 먹고 사나? 농부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손에 곡갱이며 쇠세랑을 들고 장길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덩치만 큼 바보 녀석 같으니 기껏 먹여 주었더니 흉년을 일으킨단 말이냐. 이 고장에서 썩 물러가거라.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장길손은 변명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그만 멀리멀리 멀리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북쪽으로 북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서러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에게 패를 끼친 것이 속상해 울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장길손은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논밭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이 사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길손이 남쪽 지방에서 흉년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져 음식을 얻어먹기가 더욱 힘들었지요. 그래도 장길소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허우적허우적 허우적 북으로 북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야만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장길소는 마침내 우리나라의 북쪽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이러다간 그만 굶어 죽고야 말겠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무 거라도 먹어야겠다. 장길소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장길소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꾸역꾸역 입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나무든 흙이든 돌이든 바위든 닥치는 대로 주워 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나자 그제야 힘이 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야 살것 같다. 장길소는 벌떡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몇 발자국도 가지 못해서 배를 눕켜지고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배야. 나무며 흙이며 돌 바위 같은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먹어댔으니 제 아무리 뱃속이 튼튼하다 한들 난리가 안 나고 백길까요 장길소는 아픈 배를 눕켜지고 대굴대굴 고르다가 먹은 것을 죄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속에서 나무랑 흙이랑 돌, 바위들이 와당탕 쏟아져 나왔어요. 먹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으니 나오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 자리에 높은 산이 하나 생겨났으니 그게 바로 백두산이었습니다. 먹은 것을 다 쏟아 놓고 나서야 장길소는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어요. 다시 텅 비어버린 뱃속이 허전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거인으로 태어나 이 고생을 하나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장길소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한없이 한없이 흘러 큰 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꼭대기에 큰 연못이 생겨났으니 그것이 바로 천지입니다. 그 연못이 넘쳐 두 줄기 긴 강을 이루었으니 그것이 압록강과 두만강입니다. 한참을 실컷 울고 나니 장길손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해졌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북쪽을 향해 휴 하고 큰 숨을 내쉬었지요. 큰 숨은 거센 바람이 되어 올망졸망 늘어서 있던 크고 작은 산들을 모조리 휩쓸어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북쪽에 생겨난 드넓은 들이 바로 만주 벌판입니다. 그렇게 토하고 울고 큰 숨을 쉬어 백두산과 천지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만주벌판을 만들고, 장길손은 그 자리에 길게 엎드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졸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아 졸려, 이제 잠을 자야겠어. 잠에 빠져들면서 장길손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뒤로 장길손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다고 합니다. 힘과 슬기와 진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옛날에는 세상의 모습이 마치 시루떡 같아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쪽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 위는 하늘로 아래는 땅으로 갈라져 나뉘더니 하늘에서는 푸른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검은 이슬이 솟아 올랐습니다. 검고 푸른 이슬은 중간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흩어져 별이 되고 산이 되고 물이 되고 풀과 나무와 짐승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직 해와 달은 생기지 않아 온 세상이 칠흑처럼 깜깜했어요.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큰 산에 올라 동쪽으로 머리를 들고 서쪽으로 꼬리를 들고 꼬끼요 남북으로 날개 치며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바닷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거인이 하나 솟아났는데, 앞 이마에 눈이 둘, 뒷 이마에 눈이 둘이라. 앞의 것은 이글거리는 해 둘이 되고, 뒤의 것은 써늘한 달 둘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생겨난 뒤로 세상엔 밝은 빛이 가득 찼어요. 눈 가진 것들은... 모두 빛을 볼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 밝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만 있어야 할 해와 달이 둘씩이나 하늘에 떠 있으니,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다들어 죽고, 밤에는 시린 달빛에 얼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늘나라 임금 천지왕도 이만저만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던 천지왕이 하루는 깜빡 잠든 새에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두 줄기 신비한 기운이 하늘로 뻗쳐 두 마리 큰 용으로 변하더니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꿈을 꾸었구나. 깨어나 생각하니 분명 땅 세상에 배필을 얻어 해와 달을 다스릴 자식을 낳을 꿈이었습니다. 천지왕은 짝을 구하기 위해 땅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총명 부인이었어요. 천지왕은 곧땅 세상으로 내려가 총명부인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생겼어요. 천지왕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을 구할 아기가 생겼구나. 천지왕은 땅 세상에 오래 머물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으나 하늘나라를 오래 비워둔 터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원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종명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이제 부인의 곁을 떠날 때가 되었소. 머자나 아들 쌍둥이가 태어날 것이니 형은 대별왕, 아우는 소별왕이라 하시오. 그라고는 품속에서 박씨 도화를 꺼내 총명 부인에게 주었습니다.아이들이 자라 아비를 찾으면 이 박씨를 울타리에 심으라 하시오.말을 마치자마자 천지왕은 훌쩍 하늘로 올라갔습니다.얼마 뒤에 총명 부인은 아이를 낳았어요.과연 아들 쌍둥이였습니다.대별왕과 소별왕 형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워낙 하늘과 땅의 기운을 타고난지라 하루 자라기를 열을 자라듯 했어요. 힘과 세기가 뛰어나 이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일곱 살이 되었을 적에 마침내 형제는 총명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종명부인이 박씨 두 알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임금님 전지왕이시니 이것을 울타리에 심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형제가 박씨를 심자 금세 싹이 나서 쑥쑥 자라나더니 순식간에 줄기가 하늘까지 뻗쳤습니다. 형제는 박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지왕이 형제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형제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아들들이 옵니다. 천지왕은 커다란 활 둘과 화살 둘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정근짜리 활과 백근짜리 화살이니라 너희가 정령 내 아들들이라면 이것으로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리거라. 형제는 활과 화살을 들고 물러나왔습니다. 곧장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로 가서 동쪽 바다를 향해 활을 겨누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 바닷속에서 붉은 햇덩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잇따라 또한 덩이가 솟구쳐 오를 때, 먼저 대별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청근 활에서 튀어나간 백근 화살이 정확히 두 번째 해덩이를 꿰뚫었습니다. 해덩이는 강렬한 빛을 잃고 동쪽 하늘 저쪽으로 멀리 날아가 새벽 새별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해가 지길 기다렸어요. 이윽고 멀리 바다 속에서. 써늘한 달덩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잇따라 또한 덩이가 솟구쳐 오를 때, 이번엔 소별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청근 활에서 튀어나간 백근 화살이. 정확히 두 번째 달덩이를 꿰뚫었습니다. 달덩이는 써늘한 기운을 잃고, 서쪽 하늘 저쪽으로 멀리 날아가, 초저녁 개밥 바라기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세상은 세상 다워졌어요. 알맞은 햇빛이 낮 세상을 비추고, 알맞은 달빛이 밤 세상을 비추니, 비로소 풀, 나무, 짐승들과 사람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찬지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어요. 너희야말로, 과연 내 아들들이로다. 천지왕은 두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맡길 만하니 이 세상을 너희에게 나누어주겠다. 대별왕은 사람이 사는 이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은 혼백이 사는 저승을 다스리거라 고맙습니다. 아버님. 둘은 고개를 조아리며 천지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 세상 모든 욕심에 씨앗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소별왕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어둡고 축축한 저승을 차지하고 형만 밝은 이승을 차지하라고 이건 너무 불공평해. 소별왕은 대별왕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도 이승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이승을 차지하도록 하지요. 대별왕이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그래, 무슨 내기냐. 수수께끼 내기입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 형님이 맞추어 보십시오. 그래, 시작해 보자. 소별왕이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어째서 동백나무 이파리는 겨울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별왕이 대답했어요. 동백나무는 속이 꽉 차있기 때문이다. 소별왕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었는데 어째서 겨울에도 푸릅니까? 대별왕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속은 비었지만 마디는 꽉 차있으니 그렇다. 말문이 막힌 소별왕은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어째서 산 아래에는 풀이 많은데 산 꼭대기에는 풀이 적습니까? 빗물이 산 위에 흙을 아래로 씻어내리니 아래쪽 흙이 기름져서 그렇다. 그러면 어째서 사람은 머리에는 털이 많고 발에는 적습니까?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나오니까 그렇다. 소별왕은 더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내기를 네 걸었습니다. 은 그릇에 꽃씨를 심은 다음 각자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잡시다. 자는 동안 꽃이 무성하게 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도 대별왕은 선선히 대답했어요. 그러자꾸나 형제는 은 그릇을 머리맡에 놓고 나란히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나란히 잠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대벼랑이 쿨쿨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소벼랑은 실론을 뜨고 은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벼랑 머리맡의 은그릇에서는 꽃이 활짝 피어났으나 제 머리맡의 은그릇에서는 꽃이 피다가 시들고 말았어요. 이러다간 영영 이승을 못 차지하겠다. 소벼랑은 몰래 은그릇을 바꿔놓았습니다. 한참 뒤 깨어난 대별왕은 그만 소별왕에게 이승을 주어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졌다 소별왕아, 네가 이승을 차지하거라. 소별왕은 짐짐 미안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하지만 내기는 내기이니 제가 이승을 다스리겠습니다. 대별왕은 소별왕이 이승을 제대로 다스릴지 못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별왕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우야, 이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 그 중에는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지. 그들을 잘 다스리려면 힘과 세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부디 진실로 그들을 다스려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바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어지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힘과 꾀가 진실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옛날 옛날에 복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복이라는 청년이 혼인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의 이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부모님은 여기저기 물어 혼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좋은 혼처 어디 없나? 한번 알아봐 주게. 그러던 중 드디어 이웃의 소개로 마땅한 혼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조금 샀지만.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자만 섹시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복이라는 청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혼인의 날을 잡게 되었고 드디어 혼인할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복이는 평소 산에서 나무를 내다 팔아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휴날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은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뭐가 따끔했는데? 무엇인가 다리를 무는 느낌이,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리 쪽을 내려다 보았어요.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있었거든요. 저 녀석이 내 다리를 물었구나. 청년은 다리를 살펴보고는 자신이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혼사를 앞두고 이게 무슨 재수 없는 일이람? 청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리가 점점 더 심하게 부어오르고 아팠습니다. 그만 내려가야겠다. 청년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산을 내려오던 청년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다리까지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운이 없는지. 정말 운이 나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있으면 색시를 맞이할 텐데, 왜 나쁜 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아픈 다리를 이끌고 청년은 힘겹게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본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인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디 가지 말고 치료나 열심히 하거라. 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약초도 바르고 쉬고 있던 청년은 자다가 온 몸이 가려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펴보던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온 몸이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는 등. 피부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열이 심하게 나면서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급하게 의원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혼인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었지요. 보기는 너무 아쉬웠지만 아무 기력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용하다의 의원을 불렀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꾸나. 그렇게 용하다의 의원이 왔지만, 보기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혼인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마 혼인 날짜를 더 미루자는 말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보기네 가족은 보기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혼인하기로 한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안 되겠다. 직접 가서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아야겠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혼인을 약속한 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비 며느리 댁을 찾아간 보기에 아버지 어머니는 집을 들어서기도 전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집이 허물어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을 돌아다녀 수소문에 물어보았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얼마 전이 마을에 홍수가 와서 대부분의 집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답니다. 그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아버지, 어머니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혼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속상함도 속상함이지만 아들이 큰일을 치를 뻔했다는 생각에서였지요. 그 시절에는 혼인을 하고 나면 신부 집에서 한 달간 살다가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약 약속한대로 혼인을 하였더라면 보기도 지금쯤 큰 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보고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아찔했답니다. 혼인을 앞두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나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청년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했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큰 복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장가를 가지 못하던 아들이 혼인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뻐했던 그 좋은 일이 내 아들이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를 안 좋은 일이었고 아들이 뱀에 물리고 넘어져 크게 아팠던 안 좋은 일이 우리 아들을 살린 좋은 일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 보기 내 가족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나쁘다 좋다 단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무 타는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갑과 을이 살았습니다. 둘은 산에 가서 함께 나무를 하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을은 약삭빠르고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서 언제나 좋은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성격이 나약하고 나무를 잘 타지 못해서 오래되어 바싹 마른 풀이나 긁어모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을이 의세 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무를 할줄 모르는구나. 평지에는 좋은 나무가 없어. 나도 전에는 하루 종일 죽도록 힘들여 일했지만. 한 짐을 채우지 못했지. 그래서 나무 하는 일은 제쳐두고 나무 타는 법을 배웠어.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아래를 보면 아찔하더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 그렇게 한 달쯤 지난 뒤에는 높은 나무 꼭대기도 무섭지 않고 평지랑 똑같게 느껴졌어. 그렇게 해서 남들이 못 올라가는 곳까지 올라가서 좋은 나무를 많이 했지. 이 일로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그건 바로 평범한 일만 하는 사람은 남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던 갑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땅바닥에 있고 너는 나무 위에 있어. 너는 나무 위에서 땅에 있는 나를 보고 왜못 올라오지? 올라오면 좋은 나무를 할 텐데. 하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나무 위에 있는 너를 보고 왜 내려올 줄을 모르지?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높고 낮은 것은 사실 너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화근이 깊어지고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면 실패가 따른다는 거야. 나는 네 말을 따르지 않겠어. 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을이 낭떨어지 위에 있는 크고 높은 소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치다가 미끄러져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절한 을을 아버지가 들 것으로 실어와 치료를 했지요. 을은 한참 만에 겨우 깨어났고 몇 달이 지나서야 음식을 입에 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는 부러지고 두 눈은 멀어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지요. 을이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갑에게 가서 높고 낮음에 대해 물어보세요. 을의 아버지가 갑을 찾아가 묻자, 갑이 말했어요. 대개 위와 아래는 정해진 위치가 없고, 높고 낮음도 정해진 개념이 없습니다. 아래가 있으면 반드시 위가 있지요. 낮은 것이 없다면 어찌 높은 것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법이지만 높은 데 올라가면 스스로 낮다고 생각한답니다.결국 높다는 것은 낮은 것이 자곡자곡 쌓인 것이므로 아래는 위로 올라가는 출발점이지요.늘 높은 데 있지만 높은 곳도 낮아지기 쉽고 위에 있기를 즐기지만 위에 있다가도 내려오게 되지요. 높은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그 높은 지위를 잃어버리고 나면 낮은 곳에서 편안히 있고자 해도 편안할 수가 없답니다. 을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갑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을이 나무를 한 적에 높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높이 있는 것을 탐내고 낮게 있는 것을 무시했지요. 그러니 어찌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할때 누구나 좋은 나무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나무만 찾지 않는 것은 좋은 나무는 높고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돈이 멀면 위험한 것을 모르게 되고 계속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숨은 위태로워집니다. 을은 그것을 잊었던 겁니다. 을의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이 잠시 다물었던 입을 열었어요. 전엔 을과 오랫동안 산에서 나무를 했지만 언제나 을이 나무 한 양의 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얼마든지 나무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은 매우 위험한 곳에서 나무를 하다 젊은 나이에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아무리 나무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비록 평범하게 나무를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니 앞으로도 계속 나무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낫고 누가 못하며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을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갑의 말을 전했습니다. 을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통곡했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몸이 높아지면 목숨이 짧아진다는 것을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고 말입니다. 크게 반쌀 구멍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백성이 살았는데 집이 관가 창고 옆이었어요. 이 백성은 장사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지내는데도 저녁마다 다섯 대의 쌀을 가져왔습니다. 어느날 궁금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 쌀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 백성은 쌀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아들, 딸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수 없었지요. 이 백성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쌀 다섯 대를 가지고 와서 하얀 쌀밥을 해 먹고 괜찮은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살림이 텅 비어 있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 백성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자, 은밀히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야 저기 관가 창고 몇 번째 기둥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크기가 손가락만 해서 그 속에 쌓인 쌀이 막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단다. 그러니까 손가락 굵기만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구멍 속을 후벼서 쌀이 흘러나오게 하려무나. 그러나 하루에 다섯 대가 되면 무조건 멈추라는 말도 했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당부했지요. 예, 아버지. 아들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백성이 죽은 뒤 아들이 뒤이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옷과 음식이 나아지지 않고 아버지 때와 똑같았지요.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아들은 구멍 파는 끌을 가지고 가서 기둥의 구멍을 크게 팠습니다. 구멍이 커지자 쌀은 전보다 훨씬 많이 흘러나왔어요. 구멍이 더 크면 더 많이 나오겠지. 예전에 비하면 10배, 20배의 쌀이 나왔지만, 아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둥의 구멍이 뻥 뚫렸지요. 창고를 지키는 관리는 이를 금세 알아봤습니다. 이런 나쁜 놈, 광가의 쌀을 몰래 훔쳐가다니 관리는 아들을 붙잡아 큰 벌을 내렸답니다. 항아리에 갇힌 도깨비 옛날 어느 바닷가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작은 항아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부는 이상하여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어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엄청나게 큰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히히 <laughs> 참 맛있게 생겼는걸. 도깨비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어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된 어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어부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님, 잠깐만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가르쳐 주시겠어요? 허허허 웃기는군 이제 곧 잡아먹힐 놈이 무얼 알아본단 말이야? 예, 다름 아니라 마지막으로 도깨비님의 신기한 재주를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부의 말에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내 제주를 보고 싶다고 어떤 제주를 보고 싶은지 말해봐. 나는 워낙 제주가 많으니까. 몸뚱이가 큰 도깨비님이 어떻게 이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신기한 도깨비님의 제주를 보고 죽는 게제 소원입니다. 어부는 정말로 궁금한 것처럼. 시체미를 뚝 떼고 도깨비를 축혀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장 쉬운 재주인데 신기하다고 소원이라니까 보여주지. 자, 내가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테니 잘 지켜봐. 도깨비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거리고는 작은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부는 재빨리 항아리 뚜껑을 꼭 닫아버렸어요. 흥, 작은 항아리 속에서나 실컷 재주 부려라. 어부는 도깨비가 된 항아리를 번쩍 들어 바닷속에 풍덩 던져버렸답니다. 이야기를 산 할아버지. 옛날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서만 사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무엇을 하면 심심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자루 사오자고 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지요. 할아버지는 올커니 하고는 이야기를 사러 돈 두냥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사올꼬 하며 들판으로 나갔는데 웬 사람이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이야기 하나 파시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심코, 그러시오. 하고 대답은 했는데,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황새 한 마리가 훌쩍 날아와 논바닥에 내려앉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보고, 훌쩍 내려앉는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이야기인 줄 알고 얼른 훌쩍 내려앉는다. 하고 말을 받았지요. 이번에는 황새가 먹이를 찾느라고 기웃기웃 하니 이 사람이 기웃기웃 한다. 했고, 다음에는 황새가 무언가를 찾았는지 들여다 보니까 들여다 본다. 했고, 그러다가 황새가 먹이를 집어먹으니까 집어먹는다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이야기가 훌쩍 날아갈까봐 기웃기웃한다, 들여다본다, 집어먹는다 하며 얼른얼른 얼른 받아서 꼭꼭 챙겼지요. 황새가 먹이를 다 먹고 훨훨 날아가니까. 이 사람은 황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며 헐헐 날아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황새 날아간 쪽을 보며 헐헐 날아간다 하고 말을 받아서는 가져온 자루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 한 자루를 챙기고는 자 이야기 값이요 하며 돈두 냥을 주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할머니는 얼른 이야기가 듣고 싶어 저녁을 일찍 해먹고 설거지를 마친 다음 할아버지 앞에 바싹 다가앉았어요. 영감, 어서 이야기 자루 좀 풀어보시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도둑놈 하나가 담을 훌쩍 뛰어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훌쩍 내려앉는다. 했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깜짝 놀랐겠지요?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나? 하며 사방을 기웃기웃 했습니다. 그때또 기웃기웃 한다. 했습니다. 도둑 놈은 정말 저를 보고 그러나 하고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안에서 들여다본다 하는 겁니다 결국 들켰나 보다 싶어서 부엌에 가 숨으려고 실실 기어가다 보니 솥 안에 푹 삶아놓은 콩이 있었습니다 도둑놈은 배가 고파 얼른 한 움큼 집어먹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집어먹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은 방 안에서 자기가 하는 짓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얼른 뒤돌아서 담을 넘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잡히게 될게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에서 헐헐 날아간다 하는 겁니다. 들림없구나. 내가 하는 것을 모두 다 보고 있어. 하고는 아무것도 못 훔치고 도망을 갔답니다. 도둑은 도망을 치면서도 내가 도둑질 하러 들어간 것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며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생선짐을 지고 그 집으로 생선을 팔러 갔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생선 한 마리를 들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다 대고 영감 이놈을 잡을까요 말까요?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도둑은 이 말을 듣고 앞뒤도 안 가리고 주랭랑을 쳤어요. 생선짐은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자기가 도둑질하러 들어갔던 걸 알고 잡을 거냐고 묻는 줄 알았거든요. 이래서 할아버지는 분양주고 이야기를 사서 온 동네 잔치를 할 만큼 많은 생선을 얻었답니다. 말로 얻은 색시. 옛날 옛날에 어떤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애는 밤만 되면 부엌에다 오줌을 누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밖은 깜깜하고 요강에다 노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부엌에다 오줌을 누기로 한 거지요. 하룻밤이면 또 모르겠는데 밤마다 오줌이 마려운 겁니다. 그때마다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 아궁이에다 대고 오줌을 누었습니다.그런데 부엌에 사는 조왕신이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밤마다 오줌을 누니 지린내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화가 난 조왕신은 산신령한테 달려갔습니다.우리 집에 사는 아이놈이 밤마다 부엌에서 오줌을 누어 내가 죽을지경이요.이 놈을 혼좀 내주시오. 산신령도 고약한 생각이 들어 호랑이에게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가 내려와 이집 대문에서 두리두리 둘이 둘이 살피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는 또 오줌을 누러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날씨가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오줌을 누면서 나는 집에서도 이렇게 추운데 호랑이님은 산에서 얼마나 좋으실까? 하고 중얼중얼 한 겁니다. 밖에 있던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 저렇게 마음 착한 아이를 어떻게 잡아먹나 대신 예쁜 색시나 하나 얻어주어야겠다 하며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예쁜 색시를 얻어주려고 동네마다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동네에 가니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색시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방 안에 예쁘게 앉아있고,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고 야단법석이 났지요. 호랑이는 색시가 있는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가 얼른 물고 달아났습니다. 색시 집에서는 호랑이가 색시를 물고 갔다고 난리가 났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색시를 물어다가 아인의 집 마당에다 던져 놓았어요. 쿵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니까 어떤 색시가 기절해서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아인은 얼른 이 색시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끓여 입에 흘려 넣고 미음을 쑤어서 조금씩 떠먹였지요. 한참을 그러고 나니 섹시가 눈을 부스스 떴습니다. 며칠 후 섹시는 몸이 다 나았어요? 아이가 잘 돌봐주어서 말입니다. 섹시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라며. 아이와 결혼을 했지요.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백록담 이야기 옛날 옛적에 힘이 세고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어느 날 한라산으로 사슴 사냥을 하러 갔지요. 숲속 저만 치서 도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이윽고 사슴이 보이자 사냥꾼은 활 시위를 당겼어요. 사냥꾼은 연달아서 활을 쏘았지만 사슴들이 어찌나 재빠르던지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답니다. 사냥꾼은 평소에는 사슴을 잘 잡는다고 소문난 사냥꾼이었습니다. 또다시 사슴이 나타났지만 사냥꾼은 번번이 사슴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영 신통치가 않구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냥꾼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냥꾼의 머리 위로 새한 마리가 지나가더니 바위 위에 앉는 겁니다. 사슴 대신 새라도 잡아야겠다 싶어. 사냥꾼은 재빨리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는 맞지 않고 포르르 날아가더니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한 발의 화살을 쏘았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허탕인 겁니다.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세 번째 시위를 당겼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를 맞췄을까요? 새를 비껴서 낮잠을 쿨쿨 자고 있던 햇님의 배를 마치고 말았답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햇님은 벌떡 일어나서 외쳤지요. 아이고 배야 내 이놈 맞좀 봐라. 그래서 사냥꾼이 서 있는 한라산 봉오리 정상을 뻥하고 걷어차 버렸답니다. 햇님의 발차기가 어찌나 새던지 그 바람에 산꼭대기가 잘려나가 바닷가에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제주 안덕면 사계리 지경 바닷가에 있는 산방산이랍니다. 그 덕에 한라산 정상은 움푹 들어갔고 그게 백록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부린 선비 옛날에 도술을 아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술이 신통한지 도깨비도 못 당할 정도였어요.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서쪽 산 꼭대기에 떡 서있고 시퍼런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다가 독수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무엇으로나 마음대로 변하게 할수 있고 또 남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도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잘난 채를 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로 도수를 부리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그가 도수를 부린다는 것을 몰랐지요. 도수를 부리는 이 사람에게는 과거에 늘 낙방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보느라고 살림을 돌보지 않아서 쌀 독이 바닥난 지 오래였어요. 아내가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며 품을 팔아 겨우 죽을 끓여 먹고 사니 살림살이가 오죽하겠나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땔감도 없고 그런데 먹을 것마저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선비는 할수 없이 돛을 부리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선비는 친구에게 사정을 했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땔감은커녕 새때죽도 못 수어먹게 생겼다네. 어떻게 돈좀 만들어줄 수 없겠나? 자네는 뭐든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질 않나? 친구는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일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일을 해보게나? 아닐세, 지금 그럴 시간이 없네.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러지 말고 돈을 좀 만들어주게. 그러자 친구는 아주 난처해하며 작은 이불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 이불을 아랫목에 놓고 있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아랫목에 손을 넣어 은돈 나 나와라 하고 말하게. 그러면 은돈이 한 양씩 나올 걸세. 하지만 하루에 딱한 번만 해야 하네. 너무 욕심을 내서는 큰일이 날 것이네. 선비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자마자 아랫목에 이불을 놓아두고 그 속에 손을 넣고 한 양만 다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불 속에서 정말 은돈 한 양이 만져졌어요. 신이 난 선비는 은돈 한 양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마련하여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몇 년은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해지자 선비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에 한 양씩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많이 가지고 가면 나는 더 편하게 살수 있을 게 아니야. 손을 넣기만 하면 음양이 나오는데 뭐 하루하루에 하나만 빼안 되겠다. 하고는 선비는 그날부터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음양을 빼고 또 손을 넣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불 속에서는 음양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것 봐. 친구 참. 왜 하루에 한 양만 가져가라고 한 거야? 이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선비는 욕심을 부리고 매일매일 원하는 만큼 은 양을 꺼내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은 양을 꺼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욕심을 부려 도술이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선비는 지난 시간들을 후회했지만 다시는 동전이 나오지 않았고 그 후로 다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족을 그리워한 청년 아주 오랜 옛날 삼방산 아래에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삼방산에 올랐다가 삼방굴 옆을 지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엿보았더니 아주 귀여운 가난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부부는 산신령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큰 잔치를 벌였어요. 삼방산 신령님의 덕으로 얻었다고 하여 이름을 삼방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삼방덕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삼방덕은 심성이 고울 뿐 아니라 자랄수록 용모가 빼어나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질투였는지 산방덕이 점점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산방덕은 부모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때 고승이라는 총각은 혼자가 된 산방덕이 안쓰러워 자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인을 하였지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고을의 사또가 상방덕의 뛰어난 미모를 보고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승이 없는 틈을 타서 사또는 혼자 있는 상방덕에게 소작을 부리거나 재물로 환심을 사보려 했지요. 그때마다 삼방덕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럴수록 사토의 집착도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포졸들이 삼방덕의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고승을 관아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지요. 그리고 그날 밤 사또는 강제로 산방덕을 차지할 생각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오늘은 기어이 내너를 차지하고 말리라.위기의 순간 산방덕은 요염하게 웃으면서 사또에게 말했습니다.좋습니다.나리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어요.하지만 오늘밤은 곤란합니다. 하룻밤만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산방산으로 올라가 기도했답니다. 서방님, 전 영원히 당신의 여자로 남겠습니다. 그러자 산방덕의 몸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바위로 변해버렸습니다. 바위골에서 태어나 다시 바위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지금도 산방골에는 산방덕이 변한 바위 밑으로 쉬지 않고 물이 떨어져 작은 샘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남편을 그리워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흘리는 산방덕의 눈물이라 여기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산방덕의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우가 나타나는 물가 옛날 제주도에 여우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간을 빼먹는 여우가 자주 나타난다 해서 여우몰이라 불렀지요. 깊은 밤, 어떤 선비 한 명이 말을 타고 이 물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이 세산하게 부는데 꼭 여우가 나타날 것 같이 분위기가 묘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여쁜 여인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선비는 그렇지 않아도 혼자라 쓸쓸하고 무서우니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아주버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같이 벗을 하여 갑시다. 이렇게 여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함께 벗을 하자니 선비는 반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이 꽤 예뻤기 때문에 더욱 기뻤지요. 선비는 여인을 배려해 말에 타길 권했습니다. 앞자리가 안전하니 앞에 타시지요. 선비는 앞자리를 내주며 말했지요? 여자 몸으로 어떻게 남자 앞에 탈수 있겠습니까? 제가 뒤에 타겠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뒤에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몇 번이나 신랑이가 오가는 가운데 선비는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종종 여우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생각나자 덜컥 겁이 났지요. 하지만 똑똑한 선비는 여우를 잡기 위해 한 가지 꿰를 내었습니다. 여인이 여우로 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포자락으로 꽁꽁 싸맨 다음 채찍질을 해서 빠른 속도로 말을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마음먹었던 여우는 도리어 자기가 당할 것 같아 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고맙습니다. 제갈 길에 다 이르렀으니 이제는 절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선비는 들은 척도 않고 더욱 말을 빨리 몰았습니다. 날이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내릴 곳을 지나왔습니다. 여인은 몸부림을 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선비를 해치기 위해 여우로 변신을 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빠르게 말을 달려 집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선비는 큰개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개들은 항상 선비를 맞이하곤 했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선비의 말방울 소리를 듣자마자 개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어요. 선비는 때를 놓치지 않고 등에 단단히 동여매었던 옷고름을 풀고 여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쳤지요. 그 순간 개가 여인에게 손살같이 달려가서 세게 물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벼랑간 한 마리 여우로 변하더니 피를 흘리며 마당 가운데 나동그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는 여우물에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의 순발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여우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늦은 밤에도 마음 편히 여울물을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허물어진 땅집 옛날에 이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연의 이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은 순리대로 이루어지며 사람은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거기에 적응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술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고 주어진 자연 환경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초하루 날이었어요. 이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흙을 파고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꼭 무덤과 같았어요. 깜짝 놀란 이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집에 무덤을 만드느냐. 아이들이 흙을 다독이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땅집입니다. 이자가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지요. 땅집이라고 왜 땅집을 만들지? 아이들 중한 명이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겨울을 지내려고요. 땅집을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도 좋고 길사마는 아주머니들에게도 좋아요. 아무리 지독히 추운데라도 이 안은 훈훈한 봄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 터지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자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어찌 그것을 거스르려 한단 말이냐? 겨울이 덥고 여름이 춥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느냐. 아이들은 뾰로통한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자가 설명했어요. 예, 성인들은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배옷을 입도록 해두었어. 그런 준비를 해두면 겨울도 여름도 여유있게 지낼 수 있어서였지. 그런데 또다시 땅집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돌려놓는다면 이것은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짓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 아이가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땅집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이자는 화를 참는듯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뱀이나 두꺼비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춥다고 굴에만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나 좋지 못한 일이야. 하지만 아이는 아직 할 말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굴에 엎드려 있지 않고 길쌈을 하면요. 그건 좋은 일 아닌가요? 이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허, 길쌈도 제 시기가 있는데 시기에 맞춰 하면 되지. 왜 하필 겨울에 땅집에서 하려는 것이냐. 아이는 지치지 않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 화초는요? 땅집에서 꽃과 채소가 자라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불과 나무는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여름 동안 자라고. 겨울에 시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그런데 지금 땅집에서 새싹이 도단한다면 어느 시기에 자라겠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가을이니 겨울 동안 자라겠지요? 이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철을 어긴 식물을 길러서 구경거리로 삼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지. 그러고는 더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아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땅집을 헐어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용서치 않고 매를 때리겠다. 이자의 서슬에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집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는 땅집을 지었던 재료를 뗄람으로 썼습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흙과 백의 이야기. 어느 날 새까만 흙과 새하얀 백이 만났습니다. 백이 먼저 말을 건넸지요. 흙아 너는 왜 그렇게 시커멓고 칙칙하니? 그러면서도 어째서 깨끗이 씻지 않는 거야? 나는 희고 깨끗하니까 가까이 다가오지 마. 내 몸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그 말을 들은 흙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힐까 두렵다고 넌내 자신이 희고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깨끗하기는커녕 썩은 흙이나 똥보다 더 더러워. 뭐라고? 썩은 흙이나 똥보다 더 더럽다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더럽게 여길 수 있지? 백은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나는 맑고 깨끗한 물로 씻고 가을 햇볕을 쬐어 말린 것 같이 맑고 희지. 검게 물들이는 염료도 먼지나 흙도 나를 더럽힐 수 없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것은 없다고. 백의 말에 흙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 지금 너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나를 더럽게 여기지만 나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네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내 말대로 네가 깨끗하고 내가 더러운 걸까? 아니면 내가 깨끗하고? 내가 더러운 걸까?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를 일이지. 내가 논쟁하면 너도 논쟁할 테고, 내가 따지면 나도 따질 테니. 이건 너와 내가 따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해보면 어떨까?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를 좋아라 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가 있니? 없지. 생각해봐. 사람들이 젊고 건강할 때 머리털은 무슨 색이지? 그야 검은색이지? 백의 대답에 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청춘을 머무르게 하고 발그레한 얼굴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두 나란 말이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검은 머리는 흰머리가 되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거울을 잡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 족집게로 흰머리를 뽑아내지. 과연 흰머리가 기쁨이고 아름다울까? 희고 깨끗한 것이 좋기만한 것일까? 백은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흙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요. 머리카락만이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똑같지. 너무 깨끗하거나 고결하기만한 사람이 출세한 경우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어. 백이는 성품이 맑다 보니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구러는 성품이 깔끔하다 보니 명나수에 빠져 죽었어. 그런데 조맹은 신분이 귀하고 계시는 부유해서 한껏 사치를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인생을 즐겼지. 이들 가운데 누구의 삶이 빛나고 누구의 삶이 초라할까? 누구의 삶이 성공한 것이고 누구의 삶이 실패한 것일까? 백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흑은 목소리가 더욱 당당해졌어요. 너는 밝고 맑고 옳고 크고 깨끗한 것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부귀영화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돈과 폐물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인데도 너는 지푸라기처럼 쇠모없는 것으로 여겨 또 수많은 말과 곡식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도 뜬구름처럼 하찮게 여기고 너 때문에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줄이고 실망에 빠지고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백이 뭐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흙이 가로막았습니다. 뜬구름 같은 인생은 길지 않고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가버리지. 미쳐서 정신을 잃고 본심을 잃어버려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너를 따라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할까? 그러나 나는 모호한 가운데 티와 먼지를 모두 끌어안지. 재화와 보배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듯 당연히 여기고 높은 벼슬과 막대한 부도 마다하지 않지. 구할 수 있다면 사양하지 않고 구하고 받을 수 있다면 사양하지 않고 받아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비단 옷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따뜻하게 느끼고 떡 벌어지게 차린 음식을 두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흡족하게 여기지. 자기 몸과 자기 집을 이롭게 하면 누구나 다 마음에 들어하고 흡족하게 여기지.이 때문에 온 세상이 휩쓸리듯.오직 나에게 모여들어 우리는 너나 없이 편안하고 늘 웃음이 가득해 죽을 때까지 즐기고 놀아도 부기가 여러 대 동안 끊어지지 않는단다.흑이 잠깐 쉬었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너와 함께하는 깨끗하고 맑은 자들을 좀 봐. 초라한 집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씁쓸하게 살고 있어. 집 안에는 가재도구 하나 없어. 사방 벽이 황량하고. 끼니도 자주 걸을 지경이지. 옷은 짧아서 추위에 떨게 생겼고, 손발은 얼어서 트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목은 빗적 말랐어. 위험에 빠져 죽게 생긴 자들은 다 그래. 너는 벼슬은 높아도, 누각을 세울 땅이 없고 높고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난하여 살기가 어렵지. 살아생전에는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했고 죽어서는 자손들에게 생계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나 없이 너를 경계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면서 혹시라도 따라올까 염려하는 거야. 또한 사람들이 너나 없이 나를 사랑하여 다가오느라 급급해 하면서 혹시라도 잃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대상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상이야.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천한 것이고, 모여드는 것은 귀한 것이지. 나는 귀한 것이 깨끗한 것이지, 천한 것이 깨끗한 것인지, 귀한 것이 더러운 것인지, 천한 것이 더러운 것인지 몰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더럽다고 여기는 것으로, 썩은 흙만 한 것이 없어. 썩은 흙을 보면 모두 더럽다고 침을 뱉고 지나가지. 지금 세상에서는 너를 매우 천하게 여기고 있어. 지나가면서 더럽다고 침을 뱉고 가는 게 어디 썩은 흙 뿐이겠니? 알아들었으면 썩 꺼져버려. 나한테 더럽다는 말 같은 건 하지 말고. 백은 멍하니 정신을 잃고 서 있다가, 한참 만에야 말했습니다. 내가 참할 말이 없구나. 오늘날은 진정 너의 시대이니 내가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니? 그러고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답니다. 지혜로운 아이 옛날에 놀게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집에 붙어 있질 않았지요? 얼마나 쏟아니는지밥 먹을 때 말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인 아버지는 자나깨나 걱정이었어요. 잠시라도 앉아 있어야 글을 읽을 텐데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앉아서 글을 읽는 버릇을 드릴까 궁리하다가 하루는 좁쌀을 세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정승은 궁궐로 가면서 좁쌀 한 마리를 아이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것도 아주 큰 말로 한마리였습니다 오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다 세어 놓아라. 아이는 알겠다며 넙죽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 뛰어놀기만 했어요. 잠깐잠깐 잠깐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일 말고는 코빼기조차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걱정이 된 이집 머샘들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시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지만 아이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아이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에야 강아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몸에 강아지가 흙을 묻히듯 아이의 몸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한 머슴에게 대박과 숟가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이 대박과 숟가락을 가져오자 아이는 좁쌀 한옥을 퍼내더니 한 숟가락씩 몫을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 머슴비를 불러서 빨리 세어달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좁쌀 한 숟가락 세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홉만 정확하게 세면 한 말은 금방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 말은 열대이고 한 대는 열 홉이니까 한 홉에 좁쌀이 몇알 들어가는지 계산한 다음 100을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순식간에 좁쌀 한 마리를 다 세어 놓았어요. 바로 그때, 정승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다 세어 놓았느냐? 네. 아이에게 좁쌀 한 마리를 센 이야기를 듣더니, 그 녀석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했습니다. 정승은 안 것입니다. 앉아서 주어진 공부를 하는 것보다, 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혜를 배운 아이가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나중에 큰 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흑과 백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들은 흙에 젖어 살면서 백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더러운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깨끗한 물을 찾지요? 세상에 더러운 물은 많고 깨끗한 물이 적다면 그리고 깨끗한 물이 그 깨끗함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면 깨끗한 물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다수가 흙탕물이라고 해서 깨끗한 물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기에 더욱더 희소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